블리츠 X입니다. 이 블리츠 X 두 명의 선수다 서바이벌 리그에서 1순위를 안고 있습니다. 박성준과 오영종 블리츠에서 자신감이 있는데 박성준 선수 지금 두 번째 경기 내줬거든요. 이 빼앗겼던 포인트 이번에 진짜 와야죠. 수신스타일 제대로 보여달라면 서바이벌 리그 지금 이 상태에서 이기고 여기 MSN 진입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영종 선수, 오영종 선수 이번 기회 살려서 오영종도 MSN의 오영종이 될 수 있는 이번 모습 제대로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초신의 선수 상대는 승리가 더 올라가면 그만큼 더 조각되는 거예요. 야, 마지막이에요? 예. 기대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1시 초기죠. 자, 투신. 투신 박성준. 11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1승 1패. 첫 번째 롱경기에서 1승. 그리고 데저트 폭스에서 1패입니다. 이에 맞선 사신. 오영종 선수 한신입니다. 자, 오영종과 박성준 선수의 대결 선수들 표정 보니까 긴장감이 크네요. 예. 아무리 노련하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어도 마지막 경기 여기서 MSL이냐 아니면 서바이벌이냐를 결정짓게 되니까 그만큼 긴장감이 클 수가 없어요. 네. 이후에도 뭐 MSL 올라갈 만한 기회는 예. 주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MSL 진출전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MSL에 다시 올라가는 그 과정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깔끔하게 여기서 올라가고 싶어 할 테니까 이번 예. 경기가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구에서도 보면 에이스끼리의 어떤 투수전이 양상이 펼쳐지면은 예. 지면은 정말 다음 경기가 있어도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예. 절대 지고 싶지 않은 경기가 자기와 비슷한 급의 선수들. 예. 예. 그런 경기라 할 수 있겠네요. 예. 라이벌끼리의 대결, 에이스끼리의 대결에서는 팀의 자존심이 걸렸으니까 지면 안 되죠. 예. 커세어 다크냐, 커세어 발업질러시냐, 아니면 커세어 없는 발업질러시냐. 예.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패턴을 박성준 선수가 생각을 하고 또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요. 네. 아, 일단 기본적으로 앞마당에 또 포즈가 건성이 되면 앞마당에도 견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게스트릭 네, 일단은 스포닝풀부터 짓고 그 다음에 게스트릭을 통해서 드론 하나를 더 확보했네요. 예. 자, 빠르게 지금 크로브 보내고 있는 오영종 선수. 자, 중간에 어떤 선수가 네. 하게 될지 독특해요. 박성준 선수는 남의 틈을 찌르는 데 있어서 예. 네, 확실히 좀 재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저글이면 저글링, 히드라가 히드라면 히드라, 뮤탈리스크면 뮤탈리스크, 어떤 공격이 들어가도 상대방에게 굉장히 아픈 공격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투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뭐 일격 필살이에요. 한방에 빗내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네,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이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네, 스타일이 있어야 돼요. 색깔이 네. 있어야 돼요. 그럼요. 자신만의 스타일, 그리고 자신만의 그 별명, 네. 강력한 별명, 아, 이런 별명들이 아무 선수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별명에 집착하느라고 플레이 네. 스타일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네. 스스로 그 스타일을 의식하지 않고서 플레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그런 스타일.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 선수의 진정한 플레이입니다. 예, 네. 그렇죠. 이런 스타일 보고 별명을 지어야지 외모 보고 지으면 안 돼요. 예,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자, 입구 쪽에다가 지금, 캐논을 지금 소환하고 있고요. 네. 정원님 달리죠. 달렸다가 지금 센터 쪽 갔다가 잠깐 다시 뒤로 빼졌어요. 네,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예. 팬 유저분들이 얼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예. 얼굴을 빗댄 그런 별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에서스 소환. 자, 정찰오는 프로그램 끝까지 잡아주고 있어요. 박성준 그러면서 언덕 네. 쪽에 해설을 펼쳤고요. 뭔가를 빗댄 별명 하니까 갑자기 유병준 해설의 MSN 아이디 그 메일 주소가 생각이 나네요. 예. 네. 골리앗 몬스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유병준 해설이 키가 참 크시지 않습니까? 예. 예. 한 1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설계 네. 최장신이에요. 최장신이에요. 예, 네, 그렇죠. 농구 경기 하면은 당연히 예. 센터예요. 예, 네. 제가 한때 군대에 있을 때 힙합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예. 네. 그때 인피니 플로우라는 그런 그룹에 골리앗 몬스터라는 그런 MC가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어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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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트 지금까지 소환하고 있고요. 네, 자꾸 여담을 들여서 사담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힙합하니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2006년도 해를 접으면서 예. 네, 마지막으로 송년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서 보여줬었던 우리 예. 유병준 해설의 그 오래된 좀 한국 힙합 음악. 그렇죠. 예, 예. 힙합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음악을. 예, 현진영 씨의 예. 노래를 맞춰서 부르면서 열심히 춤을 추던 모습이 예.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예, 여기까지만 생각이 나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논 두 개까지 건설을 했고, 역시 박성준 선수도 출발은 달랐습니다만, 순서는 틀렸습니다만, 권수현 선수와 동일하게 지금, 근데 해처리가 하나가. 해처리가 또 늘어났어요. 자, 박성준 또 타이밍 한번. 예, 그렇죠. 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확한 겁니다, 지금은. 자, 이번에도 뭔가 한 건 할 분위기. 스타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스타일 제대로 보여야되요. 예. 뭔가 상대방이 태크 위주로 플레이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틈에 단순하게 히드라로 쾅 밀어붙여서 그냥 뭐 힘을 모기도 전에 끝내겠다라는 거. 이거 먹힐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영조 선수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할 때 거기에 신경 쓰고 있을 때 옆을 정말 허를 노려서 치면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딱 한 가지 확실한 색깔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색깔 섞이면은 검정색이 되거든요. 그래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예. 자, 해처리기까지 늘렸습니다. 레어테크 이번에 하고 있는 박성준 선수. 네. 뭔가 뭐 검정색도 괜찮죠. 예. 회색이라는 게 더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영종 선수도 지금 현재 박성준의 그런 스타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영종 선수는 상당히 영리한 선수예요. 예. 그리고 야, 이제 여기 업 안 돌려요. 예. 다크템플러 사신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올라가서 레어테크까지 타는 거 봤습니다. 아직까지 병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보고 본진주까지 들어가 정찰 성공한 오영종. 예, 그렇죠. 이제 정찰까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흔들어줘야 돼요, 이럴 때. 본진 안에 프로브 하나가 들어가서 그쪽으로 신경이 뺏기고 있을 때 지금 하나가 앞쪽으로 쑥 들어오는, 지금 둘이 들어오는 이런 식의 흔드는 플레이 나쁘지 않은데요. 자, 둘이 들어왔는데 지금 저울링 생산하죠. 자, 해서 막아내고 있어요. 보나요? 이거 이번에 둘러싸였나요? 이번에도 내주고요. 가서 봐야 돼요. 히드라리스키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투신 스타일을 보여줄 거다. 알고 나가야죠, 철저하게. 그렇죠. 아직까지 스파이어 안 봤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상대방 체력 다 확인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영종 선수 병력을 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성준은 이제 저울링도 갖췄고 지금 히드라도 뽑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선 큰 한두 개씩 건설을 해줘야 됩니다. 역수도 그렇고요. 패터지형 멀티도 그렇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전투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 뭐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네. MSL 진출 경기는 이 경기 치면 끝이에요. 뭔가 상대방이 이제 커세어와 다크템플러와 같은 좀 테크가 높고 기술적인 어떤, 이것도 지금 다크템플러 난입지도 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테크니컬한 경기 운영을 할 때 다수의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시원하게 한번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 같은데. 자, 입구 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알아차리고 지금 캐논 늘리고 있는 상황. 한 개 던져봤어요. 못 들어가죠, 이거는. 어느 정도 있고요. 이때 오영종 선수의 보세요. 하지만 아래쪽에 히드라가 있죠. 템플러 나올 때 됐는데요, 다크 템플러. 자, 스파이어까지 파악하고 있는 오영종. 자, 초반에 뭔가를 노리는지 제가 돌아봐서 지금 어느 정도 예감을 했어요. 네, 진짜 이 타이밍에 얼마나 안전하게 수비를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커세어 보내면서 정찰에 신경 쓰고 있고요. 나왔어요. 다크템플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시 쪽 확장 가져가는데요. 야, 이거 다크템플러를 쓰겠다고 그냥 예고만 해놓고 오히려 지금 멀티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황 선수와의 경기 운영과는 좀 다릅니다.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커세어는 꾸준하게 나오면서 마치 다크가 나올 걸, 다크템플러가 나올 걸 잡혀주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한기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를 날 바라봐다오. 신경을 쓰게 만들어야지 멀티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개 저글링이 가지고 멀티 반을 했어요. 아니, 잡았네요.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야! 제대로 그냥 반을 해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서, 싸움에서 박성준 선수가. 이러면은, 박성준 선수가, 조금 전에 있었던 전술 전략 싸움에서는 박성준이 지금은 이긴 거죠. 전술을 통해서. 자, 닭 한 개 보여주면서 시간을 벌어갖고 다섯시 가져가려고 했는데, 서우스의 저글링 가지고 막아버렸죠. 커세어를 꾸준하게 생산을 해서 나는 다크 갈 거야. 그것도 한 기가 아니라 한 두 기, 세 기 갈 거야 라고 이재원 선수와의 경기에서처럼 그렇게 갈 거야 라고 예고를 해주고, 오히려 의외로 지금 다른 곳에다가 확장을 더 빨리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발업된 저글링이 가서 그걸 취소시켜버렸다. 이러면 박성준 선수가 그 이후에 이제 경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죠. 자, 완벽하게 힘싸움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이에요. 오영 선수가 저런 전략으로 승리를 가져갔을 때와는 지금 완전 딴판입니다. 다크템플러로 드론도 잡지도 못했고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멀티도 성공을 못했단 말입니다. 이 박성 선수 분위기 좋은데요? 뭔가 날아올 지역에 스커지가 좀 패트로 시켜놨고요. 다크템플러에만 안 흔들리면은요, 그 이후부터 드론 쫙쫙 생산하면서 해처리 4개 이미 보유하고 있겠다. 그냥 유닛 쫙 생산해서 상대방의 추가 확장, 이런 것들, 방해하면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해처리 지금
5개, 6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저는 네. 선발 때 나가 있는 저글링들이 프로토스의 멀티를 완벽하게 정찰하고 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야, 여기 저글링 있고요. 네. 아, 5시 확장 기지가 끊긴 것이 결국은 오영종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지금. 예. 자, 오히려 박성준 선수는 멀티 하나 더 돌리고 있거든요. 예. 01업. 시상병력 01업 됐습니다. 예. 오영종. 이제는 언덕 확장 기지 쪽으로 확장을 피려고 할 때, 예, 그때 이제 박성준 선수가 어느 쪽으로든 공격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시점입니다. 예. 자, 내쪽으로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5시 쪽 가져가려고 네. 병력까지 동원하고 있어요. 점점 자신의 스타일대로 좀 가고 있어요. 예. 신의 기본은 양이거든요. 그렇죠. 자, 내쪽으로 드론까지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져가면 오히려 한 개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드랍 준비하나요? 드랍 준비. 자, 오버로드 스피드업까지 네. 됐고요. 어디로든 뭐 5시 쪽으로 만약에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5시 쪽의 병력이 그 5시 쪽을 중심으로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 해적이 하나 내주고 드랍 성공해서 상대방의 본진 쪽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예. 예. 오영정 선수는 지금 섣불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딱 동서 반땅 싸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전략 전술 그거를 운영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스컷이. 아, 커세어가 있어야지 상대방의 뭐 드랍할 수 있는 이런 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예. 네, 이거 본진에 만약에 드랍이 떨어지면 이건 무방비입니다. 자, 코어는 돌아가고 있죠. 포톤 캐논 양도 그리 많진 않아요. 예. 자, 하는데 다수예요, 지금요. 예, 아, 이거는 지금 예, 일단은 퍼뜨려 예. 놓는 거고요. 캠플러만 스나이핑 해주고 있는 박성준.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거는. 그렇죠. 예. 자, 위쪽으로 오는 병력들 지금 막아내고 있죠. 또 돌아갈 준비. 고가 지금 가고 싶어서 안달이 예. 났어요. 자, 병력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오영종. 지금 어떻게든 이 다섯 시쪽 돌려야 돼요. 네. 자, 드론까지. 자, 병력들이 계속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죠. 하이브테크. 아, 챔버를 세 개의 업그레이드도 이제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01업. 자, 중앙 쪽에서 지금 한번 교전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달리고 있는 네, 오영조. 자, 위쪽에서. 아, 럭커 다수. 네, 럭커 도망가면서 한 개씩 박아야 됩니다. 자, 한 개씩 보러. 자, 위치 좋아요. 오영조 2번 점수로 승리 거뒀어요. 자, 조금 줄였죠. 네. 야, 하지만 다가 아니고요. 박성준 예. 지금 좀 있으면 하이브가 완성이 되면서 네, 아드레날린 저글링과 디파일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도 많이 먹었어요. 예. 게다가 이제 7시쪽 확장 기지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 챔버에서 업그레이드가 꾸준하게 돌아가면은 예, 저글링으로 이득을 보면서 울트라까지 예, 선보이는 그런 그 체제가 될 수 있죠. 자, 7시쪽으로 전력하고 있습니다. 자, 야, 오늘은 예, 이런 공격과 동시에 템플러 드랍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공격이 필요해요. 아, 뒤쪽에서 병력 계속 밀고 내려와요. 아, 네. 박성준. 예, 탱크가 없으면 빠져야죠. 예, 템플러가 지금 한기가 있는데. 예. 자, 지금 아래쪽으로 불러들여서 싸울 생각인가요? 병력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병력. 예, 업그레이드 됐고요. 공의 방위 업계에 있는 저글링. 예. 자, 02업 이해반에서 오영종은 02업이에요. 예. 템플러라든지 다크 템플러 드랍 같은 이런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포지까지 꾸준히 돌려주고 있는 오영종. 자,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도 박성준의 병력은 많이 남았어요. 자, 히드라와 럭커 스포츠 미니어처. 예, 추가 언덕 확장 기지를 가져가지 않고 여지껏 지금 모은 거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길 거면 여기에서 대승을 거둬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전투에서 좀 대승을 거둬주면서 5시를 끌어내야 되는, 7시를 끌어내야 되는데. 예, 템플러 2기가 네. 추가가 됐죠. 계속 템플러 내려와요. 예,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박성준 선수의 값싼 유닛의 대량 생산 체제가 완성이 되거든요. 게다가 예. 이제 드랍까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예.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다시 한번 시도해서 7시 확실하게 밀어야 됩니다. 자, 갑니다. 예, 확실하게. 가고 있는 오영정 어떻게 돼요? 7시죠? 이 자원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예. 이게 지금 힘과 힘의 대결이고 러커에게 예. 발목 잡히지 않겠다라는 심정으로 옵저버의 스피드업도 했거든요. 자, 러커 세기. 자, 이쪽에 추가 병력들 많거든요. 자, 러커 세기. 어떻게 아, 오른쪽으로 괜찮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오히려 자리 좋아요, 오영종. 네, 자, 사실 포기하고서라도 넓은 지역에서 싸워야 돼요. 좁은 구역에서 드라우리 버티고 있고 뒤에 하이테크 잘 싸워야 돼요. 네. 여기서 오영종 시간 벌어야 돼요. 먼저 1시간.
병력들 병력성 대규모 병력끼리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질러 비율이 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내는 건가요? 하이템플로 작전을 또 한 방이요. 아, 위치 좋아요. 강하게 수준해요. 야, 이게 질러 이게 질러까지도 질러 한 번만 더 오면은 일곱시를 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병력 주변에 아, 그렇죠. 추가 병력 와요. 더 병력만 오면 일곱시에 버텨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오히려 박성준 선수 병력도 계속 추가적 더 많아요. 예. 아, 언덕 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은 드라군이 다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선발대 병력이 상대방의 러커 다 잡아먹고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충원 병력에 하이템플러가 저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한 번 더 밀 수 있죠. 예. 자, 해철이 다수에서 병력 생산 꾸준히 해주고 있는 박성준. 예, 상대방은 순수 히드라입니다. 업그레이드 1, 2럽이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질러, 템플러, 드라군, 이 옵저버 이 병력들이 맞서 싸울 수 있죠. 예, 러커! 야, 러커! 러커가 없어요. 쏙! 러커 1그룹 근데 아, 야, 쏘고요. 자, 템플러에. 나라가 여기 실제 위치가. 아, 질러지 없어요. 지금 드라군. 계속 두드려 맞고 있죠. 내려오는데요. 언덕 쪽으로 뒤쪽에 두 개 템플러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템플러로 지져서 병력량 어떻게든 줄여야 돼요. 박성준 선수는 어쨌든 상대방이 병력을 소모하게끔 만들려면은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아주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어쨌든 러커 개발을 통해서 방어 라인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정원링으로 뭐 드랍을 하든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게릴라든 하든 해가지고 상대방의 이제 추가 확장 기지를 좀 끊어야 되거든요. 네. 예, 지금 오영준 선수 좀 더 몸을 크게 갖춘, 자원 많네요. 네. 오영준 선수 좀 더 몸을 크게 갖춘 다음에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해철이 다수. 네, 해철이 다수의 모습을 보면 오영준 선수도 마음을 좀 불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프로포스는 조합입니다, 조합. 그렇죠. 한 3차 공작 들어가는 오영준. 예. 어떻게든 이 확장력을 끊어줘야지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해철이 다 펴지면은요. 지금 이 정도의 병력 구성으로 못 이깁니다. 전부 다, 저글링 히드라가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길 거면은, 자, 지금 해철이 다 깨야 돼요. 예, 뿐만 아니라 이겼다 하더라도 이후에 추가로 생산되는 병력에 있어서는 저글을 따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계속 이 정도의 저글링 내려오는데, 이 해철이 풀가 되면은 이건 두 배, 세 배 더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풀가도 되기 전에, 지금 미는 것이. 전원을 꺼내야 돼, 전원을. 나도 못해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박성준을 버티면서 이겨. 질럿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조기 믿고 계속 들어가서 해설이 깨야 돼요. 예. 네, 드라군 러커 제거까지 해주고요. 근데 이제 조합면에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글링 나오는 저글링도 맞을 것 같아요. 예. 뒤쪽에서 드라군들이 빼야죠. 있고요. 아, 저글링 아, 추가 드라군이 안 되는지 자, 다 읽고 있습니다. 아까 어쨌든 세 번에 걸친 그런 그 7시쪽 교전에서 결국 상대방이 7시쪽을 완벽하게 밀어내지 못했고 네. 게다가 이제 드랍까지 시도가 되는 시점이라서 야 진짜 힘들죠 이제는. 브리시스 오영준 선수 박성준 선수에게 본인 드랍까지 당한 상황. 예, 박성준은 너무 내비뒀습니다. 예, 주병력은 거의 개면 그 추가 병력까지 어떻게 막으려 공격 들어가야 되는데 지원 못 가고 오히려 본진 쪽 병력 막고 있어요. 예, 초반부터 해철이 아주 과감하게 펴가면서 아주 배짱 있게 플레이를 했던 것이 예, 결국 이렇게 저도 이제 상대방을 강으로 압도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 걸고 돈 써였으니까 박성준 선수는 하이테크 유닛이 나올 수가 있죠. 예, 저글링은 계속 뛸 수 있고 그다음에 모이는 가스가 있으니까 울트랍니다 이제부터는. 예, 오현 선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남는 미나 전부 다 캐논 짓고 그리고 템플러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막는 스타일로 가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쿠아칸도 생산해줘야 되고요. 예, 두세 번에 걸친 7시 공략이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참 오영준 선수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번 공격 잘 막아냈습니다. 예, 최대한 막고 방어적으로 봄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영준 선수. 네. 꼭 참아야 돼요. 네. 자, 마레하고 병력 조합 갖출 때까지 오영준 정말 계속해서 버텨야 됩니다. 예, 질럿, 아칸, 뭐 이런 식의 병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뛰어나올 수 있는 이런 울트라라든가 저글링 위주의 어떤 공격들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라바이트 병력 생산이 되고 있는데 빌드 타임이 좀 길어요. 예. 자, 러커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박성준. 자, 본인 쪽에 있는 건물들, 중요 건물들 조금은 남기고 지금 버텼거든요. 템플러워크에서 아두는 남아있습니다. 예. 예, 여기다 캐논 정말 아주 거하게 건설을 하고 방어만 제대로 해준다면 조금 더 경기 끌고 가면서 자신의 상황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자, 끌어야 돼요.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자, 템플러가 있거든요. 네. 최대한 많이 잡을 수 있게 스톱으로 지져야죠. 거의 네. 풀업에 다다랐고 이제는 슬슬 울트라 뽑으면서 상대방의 어떤 뭐 그러니까 동시 공격을 좀 시도할 것 같은데요. 네, 완성 공삼 방 2업이에요. 네, 똑같은 싸움을 하면 안 되고. 네, 템플러로 상대방의 병력을 많이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병력에서 뿔을 볼 수 있는 전술을 펼쳐줘야 됩니다. 예. 자, 못 갑니다. 예. 자, 병력 계속 지금 구성해서 어느 정도 조합을 다시 갖췄거든요. 오영정 첫 번째 전투 실패 두 번 다. 예. 잘 빠져나왔네요. 예. 지금 아칸까지 아, 야, 역시 이제 아칸과 드라군의 어떤 그 지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아칸은 빠져나왔는데 드라군은 못 빠져나왔습니다. 자, 우선 저기 전력 구성이 이끌고 지금 나오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자원줄 못 돌아가게. 아, 지금 파괴를 해야 되는 오영조. 저울트라 다수예요. 저런 공격을 한 두 차례는 막아야 될 텐데. 자, 센터 쪽에, 아. 하이템플러의 사이리스톤만 시원하게 쓰고 뒤쪽으로 병력들은 살려서 나오는 이런 플레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원량에서는 그리 많이 되지 않는 오영종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절반 가져갔거든요. 예, 지금 돌아가기 시작하죠. 예, 이쪽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저우가 아, 힘을 내는 것 같으면 예. 저우 쪽에 지금 오는 방향을 아, 여기서 잘 싸워야 돼. 떨떨 뭉쳐가지고 저한테 울트가 크다고 해서 잡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 또 미치죠. 이쪽에서 아래쪽으로 계속 아칸의 포지션이 되게 좋아서 네, 아칸의 포지션이 좋아서 네, 이쪽 센터 쪽에서 한번 버티는 분위기인데요. 한번 버텨도 구성권력은 계속 효과가 되거든요. 네. 아, 좋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느낌에 울트라가 정말 미쳐나가요. 네, 울트라 생산 아, 지금 라마스가 만나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생산장에서 완벽하게 밀리죠. 네. 자, 프로 울트라 무시무시하네요. 주자면 계속 짜내고 있습니다. 그만선 하이톤블러들 다 지금 잡아먹었고요. 게다가 본진 쪽에 저렇게 이제 까다롭게 들어오는 저글링 네, 드라. 네. 네, 저런 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중력까지 맞춰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저글링 순식간에 건물 부셔요. 이제 디파일러까지 나오게 된다면 박성민 페이스가 거의 미쳐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야, 네. 플레이가 정말 무섭거든요. 주병력은 지금 야, 울트라, 아, 역시, 예. 아, 다수요. 자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박성균 선수, 예, 울트라 계속 진짜 저그링처럼 나오네요. 그렇죠. 일찌감치 네. 자원 먹고, 비교적 저렴한 유닛. 히드라랑 그 저그링 위주의 싸움을 계속 벌였거든요. 어택당해요, 어택당, 이제. 그냥 들어갑니다. 아, 못 가라. 아, 위쪽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병력 생산을 막아 몰려가는 역부족이에요, 오영종. 자, 투신의 싸움, 투신과 자신의 싸움. 자,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박성균. 예. 결국은 박성준 선수가 가져가는 네, 모습입니다. 자, 페이스가 정말 좋은데요, 박성준 선수. 제국이리그 결승전에서 승리를 차지한 이후에 서바이벌 리그에서 연전 연승. 자, 그 분위기를 타서 MSL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네, 1년 반 동안 못 올라갔던 MSL. 아, 지금 거의 못탑까지 앞까지 갔어요, 이제. 그래서 울트라가 MSL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MSL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물을 그냥 때려 부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힘으로? 네. 자, 갑니다. 위쪽으로 부시고 올라가죠. 자, 어떻게든 버텨보는 오영종. 아. 일단 참아야 돼요. 네. 참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어떻게든. 예, 뭐, 그래도 지금 막을 만한 유닛이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예. 네, 공진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저 확장기지일 뿐. 네, 와. 공진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 저걸 이만 계속 보내서. 자, 무한 리필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완벽하게. 제지! 히어로센터에 걸어야 됩니다. 거기 위해서 걸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어요. MSL 우수가 나라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투신 박성준 선수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서바이벌 리그 오영종을 맞아서
이대로 격파하고 MSJ로 올라갔습니다. 예, 과감하게 이제 해철이 늘려가면서 드론 쭉쭉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체제에 대해서 아주 뭐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이 상대방이 커세어를 계속 이제 눈앞에서 보여주고 커세어 한 기간이라 두세 개씩 보여주면서 오버러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일부러 보여줬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이후에 이제 다크템플러를 쓰겠다라는 그런 예고와 다름이 없었는데 다크템플러는 정작 한 기 나왔고 그 이후에는 다크템플러 한 기 뽑고 추가 확장을 빨리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스피드업된 저글링으로 일단은 막아놓고 예. 그 이후에 자신은 조금 더 드론 생산하면서 업그레이드 충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7시 쪽 확장 기지를 돌리는 데 성공을 하면서 박성준 선수가 오영종 선수를 제압하는 그런 밑바탕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네. 식의 다수의 울트라를 또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영종 선수가 들고 나왔던 그 다크템플러 카드가 거의 피해를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선도 끌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자신의 멀티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는 자신이 유유하게 그냥 멀티하면서 뭐 병력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오영종 선수가 멀티를 하려는 자꾸 5시 지역에 멀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제 저글링으로 피해를 주고 못하게 하니까 박성준 선수의 그 자원력에 오영종 선수가 따라가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성준 선수 그 타이밍 정말 확장 가져가는 타이밍 놓치지 않고 소수의 저글링으로 막아주고 네, 승기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럼 오늘 경기 결과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경기였죠. 권세용과 허영무 선수의 대결. 리버스 템플 그리고 블리츠 X에서 허영무 선수가 권세용의 격파를 하고 바로 차기신의 MSL로 올라갔고요. 2부 경기 박성준과 오영준의 싸움. 첫 번째 롱기너스에서 박성준, 대다수 포스에서는 오영준, 마지막에 블리츠 X에서 다시 박성준이 가져오면서 자 1년 반 만에 MSL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주 경기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 플레이오프 경기가 펼쳐집니다. 플레이오프 이기면, 여기서 이기면은 결승 가서 한 명만 더 꺾게 되면은 MS 다시 갈 수가 있어요. A조 경기, 이재동과 주영대, 저그대 저그전 경기, 리버스 템플, 롱기너스, 헤드아웃 복스에서 펼쳐지고요. B조 경기, 최강함과 이윤열입니다. 브리트 X, 리버스 템플, 롱기너스 2. 월요일 저녁,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프로젝트 MBC 히어로 센터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요. 연달아 이어서 화요일 30분에도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세영과 신희승, 대거스 포스, 블리츠 X, 리버스 템플, 구성훈과 이병우 선수, 테란제, 테란전이죠. 롱기너스 2, 대거스 포스, 블리츠 X 순서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패자발전, 지면은 떨어지는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진영수, 심소명, 서지훈, 강민 선수의 3전 2선승제 경기가 펼쳐집니다. 1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6시 30분에 생방송됩니다. 네, 목요일 저녁 6시 30분에 저희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또 한 번의 경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랑 MBC 게임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화 경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연출의 이후 도움 말씀에 이승훈, 유경진 해설위원으로 해주셨고요. 저희는 캐스터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